자, 2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2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도요, 실제로 중3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2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정도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3차 방식 파트에 들어가면 또 나오거든요. 3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 네, 그때는 요거에 대한 응용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3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도 적게 나옵니다. 자,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한다는 거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내가 너한테 중3 때 수업해줄 때는 몰라 했어요. 전부 다 1로 만들어라. 이거 1, 앞에 걸 1로 만들어 놓고 이거 부호반대 요 그대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했죠. 맞죠? 요거 1로 만들면 얼마 돼요? 양변에 A로 나눠야 되죠. 맞지? 이거 A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요건 1x제곱이지만 여긴 A분의 B 나오고 여긴 A분의 C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부호반대로 요건 그대로 읽으면 합곱이 그냥 나와요. 됐나?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를 묻는데요. 두 근의 차는 공식을 알고 있어도 됩니다. 선행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한번 봐놓고 지나가면 돼요. 중요도는 얘들 두기가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지만 그냥 조금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면 이 정도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내 목적은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너가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식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크게 언급을 안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두 근의 차이죠. 두 근의 차이. 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겁니다. 차라는 말은 항상 알겠어요? 5와 2 차이는 3이죠. 2와 5 차이도 3이에요. 빼기가 아니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를 차라고 부릅니다. 얘는 절대값을 씌운 이유가 이거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든 양수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2 빼기 5를 하든 5 빼기 2를 하든 절대값 씌우면 둘 다 3 나오니까. 됐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는 절대값 A분의 절대값이 나오는 이유는 차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나오는 겁니다. A분의 루트 판별식이죠. 뭐 이런 게 있더라. 근데 두 근의 합과 곱을 위주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근을 두 수를 근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합을 부호 반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곱을 상수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중3 때 했던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에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나올 겁니다. 어려운 거 생기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 다음에 2차식 인수분해인데 뭐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않을 때는 뭐 근 정리해서 만들어서 푼다 이건데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내가 이 방법으로 안 풉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푸니까 패스. 필요 없는 건 내가 다 패스하면 됩니다. 어, 배운 기억이 없는데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다 푸니까. 그 다음에 유리수 ABC가 유리수일 때는요, 해가 P 플마 Q 루트 M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우리 켤레라는 게 항상 있다 했잖아. 맞지? 그 켤레가 왜 나오냐면 루트 뒤에 어떠한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플러스 Q 루트 M이면 마이너스 Q 루트 M인 다른 한 해가 항상 한 세트로 같이 다닌다. I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I만 생각하는데 I가 나왔을 때는요, I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되죠. I는 루트 마이너스래요. 그게 결론적으로 얘도 루트가 있다는 거죠. 맞죠? 루트가 생겼을 때 그 안에 있는 값이 0만 아니라면 무조건 켤레가 생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되겠죠?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내용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중3 내용이라서 좀 빨리 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죠. 이거는요, 문제에서 얘들 4개 보지도 않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얘 부호 반대였어. 단 얘가 1일 때.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조금 바꿔놓으면 양변 2로 나누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죠. 맞지? 요거 1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두 근의 합은요, 부호 반대 2고요. 두 근의 곱은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난 이거 가지고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니? 이해됩니까? 자, 이거 정리합시다. 그럼 1번 정리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실제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배운 건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곱셈 50 변형액이 나와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앞에 거 안 돼 있으면 얘도 이제 다 날아갑니다. 왜? 3차식이 나오거든요. 자, 얘 정리는요. 곱셈 50 변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밖에 없기 때문에 걔들 둘이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용해서 풀면 중간에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 이 플러스 2알파 베타 없애야 되니까 다시 뭐한다?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지만 곱셈 공식 변형이라서 앞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암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 정리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4,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면 2, 답은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끝났고요. 자, 2번 봅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되어있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이거 예전에는 내가 공식 다시 한번 기억나라고 위에 적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식이 지났어요. 너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대입만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기 때문에 세제곱은 8. 얘는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죠. 맞지? 얘랑 얘랑 약분하면 이거 1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되기 때문에 8 플러스 3 해서 답은 11이 돼야 돼요. 됐나요? 3번 봅니다. 자, 3번은요. 그냥 갖다 풀면 됩니다. 곱하기 나왔을 때 정리 어려우면 분배업체 다 풉니다, 쌤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조금 이쁘게 정리해주면 이거 알파 베타고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이거 플러스 1이고요. 자, 알파 베타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했고요.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다. 단순 계산 안 도와줍니다. 4번 봅니다. 분수식 나오면요. 통분이 먼저입니다. 항상 알겠어요? 통분부터 하세요. 자, 통분합니다. 통분하면요.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쌤 해볼게요. 통분합니다.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두 개 곱했고요. 그럼 분자는 알파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통분했어요, 이제. 자, 밑에 거 정리합니다. 밑에 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고 뒤에 거 1. 요거 풀면 알파 베타 나오죠. 여기 풀어도 알파 베타 나오죠. 따라서 2알파 베타 나오고요. 요거 풀면 알파, 요거 풀면 베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다씩 정리해보니까 내가 풀 수 있는 조건만 떨어져.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붙이면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2죠. 맞지? 자, 쌤이 배울 때 우리 범분수라고 기억납니까? 분수 안에 분수 있는 거 맞죠? 범분수. 근데 범분수 헷갈리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잘 봐. 분수 안에 분수 계산한 거 헷갈렸어. 그럼 이렇게 한다. 쌤, 내 분모가 지금 분수로 돼 있잖아. 맞지? 그럼 분모를 분수가 아닌 형태로 만들려면 여기에 2 곱하면 되나? 맞지? 그럼 분자도 2 곱해도 등식의 그 식은 같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 2 곱한 거 그대로 적어. 여기 2 곱합니다, 쌤이. 2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2 됩니까? 그럼 여기도 2 곱해.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되죠? 맞죠? 계산하면 끝납니다. 분모 얼만데요? 5인가요, 이거? 분자는 2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2 됩니다. 이게 뭐 범분수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 범분수는 원래 뒤쪽에 나오는 형태고 쌤이 중학교 때 알려줬지만 지금 그거 뭐 필요는 없고 분모의 분수가 나왔거나 분자의 분수가 나왔으면 그 분모끼리의 최소분배수 다 곱해주면 됩니다. 분수 없애기 위해서. 되겠죠? 10번 봅니다. 10번 보면 두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 나왔는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언급됐어, 지금. 그럼 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만듭니다. 자, 이 2차 방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인데 자,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4랑 2랑 더한 거고요.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4랑 2랑 곱한 거예요. 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 알고 있죠. 얘가 1일 때 두근의 합은 얘 부호 반대라 했고요. 두근의 곱은 얘 그대로라 했거든요. 맞니? 그러면 A와 B가 이미 정해져 버려요. 자, 얘들 둘이 다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A니까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A값은 2예요.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곱하면 B 나온대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이죠.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8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 식 만들 수 있네. 밑에 식 정리해 볼게요. 밑에 식 정리하면 따라와서 2x 제곱 얘들 둘이 더한 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그 다음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두 분의 합과하래요. 편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1로 만들면 되죠. 항상 2로 나눕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이 식의 두 분의 합은 얼마 돼야 돼요? 이 식의 두 분의 합은 3 되겠죠. 3 맞죠? 부호반대로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 볼게요. 2번 보면 또 두 식의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일단 합부터 구해야 되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곱은요, 알파 베타입니다. 자, 합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이 합은 얘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A로 나와요. 곱은요, 얘 그대로죠. 그러니까 B로 나와요. 이해됩니까? 됐죠?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 찾았다 잠깐 놔두고 그 다음 보자. 이 2차 식에서 두 분이 A,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래. 잘 보세요. 두 번째 거 봐. 두 번째 식에서 합은요. 두 근이 존엄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한 거. 이게 합이에요. 곱은요. 두 번째 식에서 곱은요. 얘랑 얘를 곱한 거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곱한 거예요. 합곱 제대로 봐야 되죠. 다시 애들이 헷갈려하는데 쌤 이게 합이고 이게 곱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는 이건 지금 숫자야. 숫자. 알겠니? 어떤 숫자 두 개로 합하고 곱 자체가 또 다른 식의 두 근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이 얘랑 얘기 때문에 얘들 둘이 더한 거랑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다시 여기서는 뭔데요? 얘가 1이니까 이거 부호 반대로 읽으면 되죠. 맞지? A 플러스 1. 여기서는요.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2죠. 맞지? 그럼 이쪽에서 만들어낸 식, 이쪽에서 만들어낸 식 뭐 하면 돼요? 연립해서 풀어야죠. 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라 했고 알파 베타를 B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식 연립합니다. 따라서 연립하면 이걸 여기 대입시킬게요. 됐니? 여기 대입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라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A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알파 베타를 B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B로 만들었고요. 는 A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 식.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라 했고 알파 베타를 B라 했는데 얘가 2래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연립해버렸기 때문에 대입. 됐나? 근데 이 식 봐봐. 요 식 보면 A가 사라져요. B가 1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B가 1이니까 A는 자동 얼마 돼요? 여기서 2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값은 2고 B값은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됩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특히나 2번 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봐놔야 돼요. 그 다음 11번 봅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5번에 두 근의 B가 나왔어요. 이거 마찬가지 중학교 때 실컷 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잡아줬냐 하면 이렇게 잡아줬죠. 쌤, 두 근의 B가 2대 3이면 두 근이 뭔지를 찾아. 2대 3이라 했으니까 쌤 한 놈이 2알파면요 나머지 한 놈은 3알파가 되겠죠. 그래야 약분하면 2대 3 되니까. 맞죠? 그럼 1번 끝났어요. 다시 볼게요. 쌤, 얘는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2알파랑 3알파랑 더한 거예요. 두 근의 곱은요, 2알파랑 3알파랑 곱한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온다? 5알파고 얘 정리하면 6알파 제곱인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로 나왔어요? K-1로 나왔죠. 두 근의 곱은 K로 나왔습니다. 그럼 얘들 둘이 다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연립하는 거죠. 됩니까? 자, K가 지금 뭐예요? 6알파 제곱이니까 요거 여기 대입하면 되죠. 적습니다. 따라서 연립했더니 5알파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왕하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거 인수분합시다. 3알파 플러스 6알파로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입니다. 6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단순히 인수분해 내지만 안 도와줘도 되죠. 그럼 알파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알파는 1이에요. 됐나? 돼요? 자, 그럼 다시 실수 K의 값을 다 구하래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K는 얼마 돼야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K는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하면 36분의 1이죠. 곱하면 6분의 1 되죠. 따라서 K는 6분의 1이고요. 자, 알파가 만약에 1이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 돼요? K는 6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 K값을 다 구하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분의 1하고 6 이렇게 두 가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가 시작할 때 두근의 B가 1에 3이면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곱만 써서 푸는 거죠. 실제 푸는 건 너가 다 돼야 되고요. 2번 문제 봅니다. 2차 방식의 두근의 차가 이래요. 그러면 자, 두근의 차가 이래 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나는 알파면요,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로 만들면 되죠. 왜 2차에 날 거니까 한 개가 알파면 나머지 한 개는 알파에서 2 더한 거 또는 알파 빼기 2 해도 됩니다. 그건 자기가 푸는 대로. 자, 그래서 내가 두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두근의 합 구하면 되죠. 자, 두근의 합은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자, 두근의 곱은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곱한 거. 자, 이렇게 되고 얘는 정리하면 2알파 플러스 2죠. 얘는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죠. 맞죠? 자, 근데 얘의 합은요, 이거 9로 나눠놨으면 앞 분모에 9 생깁니다. 맞죠? 요거 1 되고. 맞지? 합은 이거에 뭔데요? 부호 반대죠.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2K입니까? 곱은요, 제 그대로죠. 9분의 K-5죠. 이것도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맞지? 자, 연립하는데 조금 보기 싫으니까요, 우리 정리부터 합시다. 첫 번째 거, 위에 거 이거 보이나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2로 다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첫 번째씩 정리할게요.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식 간단하게 풀라고. 2로 다 나누면요, 알파 플러스 1은 9분의 1K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9 곱하면요, 얘는 9알파 더하기 9는 K 되죠. 이게 첫 번째씩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분수 나오면 힘드니까요. 두 번째 거 양변에 9 곱합니다. 두 번째 거 양변에 9 곱하면 9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는 K-5죠. 맞죠? 그럼 여기서는요, 9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 플러스 5가 K죠. 이거 두 개 연립한 거 똑같죠? 내가 이 식을 정리했으니까요. 그러면 요 K를 여기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9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 플러스 5랑 9알파 플러스 9랑 같다. 이 양하면 9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나?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돼요? 뭐 나옵니까 이거? 3알파 3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1 하면 되나? 맞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2 하면 플러스 9 나오니까요. 는 0. 따라서 여기서 쌤 알파 값 찾았어요. 알파는 3분의 1이거나요,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나왔고요. 자, 문제에서 어차피 K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집어넣는 게 낫겠죠? 여기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K가. 자, 알파가 3분의 1일 때 K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여기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3 됩니다. 3 더하기 9하면 얼마 돼요? 12 되겠죠. 또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K는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되고 플러스 9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하고 12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네요. 집중해라. 뭐 아는 거라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죠. 2차 방식 못 풀면 수학을 못하는 거니까. 중학교 때는 방정식을 못하면 못 푸는 거였지만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은 암산도 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2차식을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봅니다. 문제에서 두근을 언급했어요. 그럼 또 두근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부터 구합니다. 자, 문제 밑에 거 보기 전에 그냥 바로 구합니다. 두근의 합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분의 곱은요 알파 베타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맞죠? 이거 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1번 자 문제 봅니다. 두근이 5분의 이렇게 나와요. 맞나? 지금 문제에서 요거는 문제 애초에 조건이고 1번은 두근이요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가지고 만듭니다. 자 얘들의 합은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얘들의 곱은요 알파 베타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합은 통분하면 얼마 돼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맞지? 근데 아까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도 구해놨고 알파 베타도 구해놨어.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2분의 1이 되죠. 자 실컷 다 찾았습니다. 집중해. 합은 얘고요 곱은 얘입니다. 맞지? 그러면 식 어떻게 만들어요? 자 식 만듭니다. 식은요 x제곱 합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x죠. 우리 원래 아까 빼낼 때도 합은 부호 반대로 빼냈거든. 맞죠? 그럼 적어놓을 때도 부호 반대로 적어놔야죠. 곱은요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데 얘는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풀 때는 최고차항 얘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야.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로 만들래? 2로 만들래요. 맞니?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2 곱하면 되죠.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건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2. 어? 그러면 내가 1이었으니까 2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다 2 곱해버리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푸는 형태.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좀 귀찮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2번도 합니다. 2번은 두 근을 지금 뭐라 해놨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로 해놨어요. 그럼 얘들 가지고 첫 번 찾습니다. 합, 또 곱, 구하자 이 말이야. 자, 합하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예요. 곱은요. 두 개 곱한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두 개 곱한 거고 얘를 정리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 두 개 곱하면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됩니까? 요거 정리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맞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어떻게 구해요? 내가 아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인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어떻게 구하냐고.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실제로 책에서는 그냥 바로 정리해버렸나? 어, 왜 이래요? 자, 봅니다. 두근의 합하고 곱을 이용한 건데 어차피 숫자 알아야 되잖아 이거. 맞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부터 구합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원칙이. 자 봐, 내가 지금 모르는 거는요 알파 베타 문제에서 줬죠 저기에. 맞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구할 수 있어요. 네, 구할 거고.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어 이 플러스가 어쩐지 식이 이상하더라. 미안. 요거 플러스네요. 그럼 다시. 어차피 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것만 알면 되나? 구합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정리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1이죠. 알파 베타는 2였어요. 곱하면 마이너스 4. 얘 마이너스 3 됩니다. 맞죠? 그럼 이 식 정리하면 끝나네. 됐어요? 정리합시다. 그냥 바로 하자. 요거 어떻게 나와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5 됩니다. 맞죠? 맞나요? 자,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1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3이죠? 맞나? 더하기 1이니까 얘 얼마 돼야 돼요? 5 되죠? 따라서 얘 가지고 우리 식 만들면 식 어떻게 정리해요? 식은요. 자,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로. 합이 지금 마이너스 5로 나왔으니까 플러스 5x. 곱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뭐로 나왔니? 어?
쌤 뭐 계산 잘못했나? 이거 틀렸죠? 미안. 알파베타 얼마야? 2죠? 이거 제곱하면 4죠? 이거 8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얘가 원래 1이니까 그냥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여기 2하면 여기 다2 곱하면 되고 3 하면 다3 곱하면 됩니다. 되겠어요? 문제 내용이 조금 더 있죠, 이거? 그것도 봐야 돼요. 알겠니? 이것도 문제 풀고 3교시에는 문제 정리 도와줄 테니까 일단은 봅시다. 자, 복선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는요, 보세요. 조금 지겨운 감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 자, 복선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래요. 자, 복선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요. 니들 배운 적이 없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써본 적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 못해요. 근데 이건 봐봐. 내가 이런 건 있어.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요거 인수분해 하래.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요렇게 됩니까? 맞지? 이해되나요? 너가 인수분해 통해서 인수분해 했죠 이거?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인수분해를 못해, 요렇게 바로 인수분해 못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의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근의 공식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 이용합시다. 근. 근 뭐 나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24 나와요. 얘 정리하면 봐놔야 된다. 2분의 1 풀마 루트 25거든요. 이거 5죠? 맞지? 그럼 다시 1 더하기 5가 얼마야? 6. 2로 나누면 얘는 3. 1 빼기 5는 마이너스 4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따라서 쌤 두 근이 나왔어요. 맞지? 그럼 두 근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하죠. 봐봐. 두 근 가지고 얘를 빼서 적은 거지. 이렇게. 요게 요 자리 들어오는 거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x에서 얘를 빼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 다음에 이 는 0 다 떼버리면 돼. 그러면 인수분해 된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요, 근의 공식 써야 돼요. 해봅니다. 내가 이거 는 0이라 가정하고 2차 방정식으로 구할 겁니다. 근의 공식 씁니다. x는, 자, 방근의 공식 쓸까요? 방근의 공식 바로 씁니다. 방근의 공식 쓰면 1분에 나오기 때문에 분모가 생략이잖아. 맞지? 방근의 공식 씁니다. a분의 1분의 생략. 마이너스 b 다시, 이거 지금 b 다시가 마이너스 1이죠.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나와요. 맞나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답 두 개 적을게요. 쌤, 얘 답은 1 플러스 루트 5i랑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푼 거고 지금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 방정식 정리하듯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 아까 여기 애가 3 나왔으면 x 빼기 3이잖아. x 빼기 빼기 2고 맞지 지금? 빼야 되죠. 그러면 x에서 얘 빼면 돼요. 그러면 x 빼기 얘 하면 부호 다 반대로 바뀌겠죠? 맞나요? x에서 얘 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y 나오겠죠? 맞지? 이게 이거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야.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그냥 뭐 쓰라는 거야? 근의 공식 쓰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답 더럽게 나왔죠? 맞지? 자, 똑같이 합니다. 얘도 는 0처럼 만들어서 근의 공식 쓰겠다고. 자, 그러면 방근의 공식 쓰면요. 얘는 2분의 요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2로 나눈 값. 자, 플러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0 돼요. 되나요? 자, 요거 계속 정리합니다. 얘는 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죠? 맞지? 따라서 답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또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돼요. 됐나요? 얘는 i는 안 나오네. 그럼 이제 뭐 하자? 답을 적으면 되죠. 빼면 되죠. x에서 뺍니다. 뭐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를. 그리고 x에서 또 뺍니다. 뭐를?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를.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책에서 언급한 거는 빼기를 앞으로 빼냈어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위에 부호를 다 반대로 만들어놨거든요. 보시면 요거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위에 부호를 다 반대로 만들어놨다고. 됐죠? 뭐 그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 봅니다. 14번 fx는 0에 2군의 합이 6이다. 그리고 이 fx 보세요. 의 형태를 변형시켜놨어요. 근데 어려운 건 없어. 자 봐봐.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요. 여기 알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F 뭐 하는데 이 자리가 알파면 이거 0 나오는 거죠. 맞지? 맞나? 또 베타도 0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집어넣습니다. 그럼 쌤 F 알파도 0이고요. F 베타도 0이네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맞지? 근데 이 2차 방식이 0되는 해는요 똑같은 함수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알파 아니면 베타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알파 베타로 잡아놨으면.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나옵니다. ox-7은 알파이거나 또는 ox-7이 베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ox는 알파 더하기 7이고 x는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래요. 이 말은 이 식에서 얘가 0이 되려면 x자리에 5분의 알파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야 돼. 알파 플러스 7.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x자리에 얘를 집어넣든가 얘를 집어넣어야 f 알파 또는 f 베타가 되기 때문에 0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식의 두 근은 얘죠 지금. 이거에 합을 구하래요. 따라서 두 근에 합 구하면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들 나중에 되면 금방 끝나는 거고 안 들은 사람 절대 못 풀고요 이거는. 자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랑 베타 플러스 7이랑 더한 게 두 근의 합이고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가 되고요. 이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몰랐지만 앞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으로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5분의 20이 되고요.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식도 내가 이제 다 적어주니까 그렇지 실제로 너가 적다 보면 빨리 끝나요. 근데 요거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발전 예제라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필수 예제 15번 봅니다. 다음 2차 방식의 한 근이 3-루트2다.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근은 켤레로 따라다닌다고. 그러면 한 근이 3-루트2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근이 3-루트2야. 그럼 다른 한 근은요? 자동 뭐야? 3+루트2라는 걸 알아야죠. 그럼 끝나버렸어요, 이 문제는. 이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합은요? 두 개 더하니까 6이죠. 곱은요? 이거 두 개 곱한 거면 내가 지금 빨리 끝내줘도 되죠? 9 빼기 2죠? 7입니다. 그럼 식은요? x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래야 얘의 식,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이 있다 이래 나왔으니까. 근의 공식 써보면 답이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6이고 B는 7이니까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빨리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 한 근이 1 플러스 2i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i예요. 그럼 또 끝났죠. 합 얼마예요? 합은 2입니다. 그 다음에 곱 구합시다. 쌤 이 곱이요. 우리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었어요. 실수부 제곱하면 1이고 허수부 제곱하면 4기 때문에 1 더하기 4에서 5 나와요. 그럼 얘 가지고 다시 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와버리죠.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그대로. 맞지? 근데 얘도 지금 최고창이 1이네. 그럼 비교만 하면 끝나요. 그럼 A값이 얼마다? 2다. B값은 얼마다? 5이다. 문제에서 A에서 B 빼래요. 그러면 2 빼기 5 하면 A 뭐지? 아 A 마이너스 2구나 미안. A 마이너스 2죠.
A값 마이너스 2고 B값이 5기 때문에 AS B 빼면 마이너스 2 빼기 5에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되겠어요? 요까지는 할만해야 됩니다. 요까지가 2차 방식에 대한 파트였고 이제 2차 방식하고 함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죠. 되겠죠?